야고! 안녕하세요, 민호입니다. 난 진짜 아직도 오금이 저려. 아, 잠깐만, 저 기저귀 좀 입고 와도 될까요? 저 이미 지려가지고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요즘 납작이라 했거든요?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안 당해볼 수 없는 그런 일진들의 횡포. 그죠? 찐따들의 울분. 저희가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. 중학교 때 아마 동년배의 은희씨 알 거예요. 그때 당시에 MP3가 이제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노래를 듣잖아. 근데 맞아. 그때는 무조건 MP3거든. 모델형도 기억해. 아이리버 N10이라는 딱 목걸이형, 목에 딱 걸어서 이어폰을 딱 꽂는 MP3를 갖고 다녔어요. 학교에서 어떤 일진이 나한테 은주야 그거 MP3 나 좀 빌려줄 수 있어? 솔직히 싫었지만 약간 거부할 수가 없었어. 그리고 걔가 되게 약간 위협적 그런 게 아니야. 뭔지 알죠? 일진 측이 그렇게 막 친한 척 하잖아. 야 힘들어. 하루 있다가 내가 받아야 되잖아. 그래서 가서 은희야 혹시 내 MP3 그거 나 다시 줘야 되는데 맞다 알겠어. 참았어요. 참은 게 아니라 참아서 맞아. 그때는 근데 진짜 나 너무 무서웠거든. 무섭지. 또 하루 뒤 그 MP3 나도 써야 돼가지고 좀 짜증이 난 얼굴로 알겠어 줄게 그러고 나서 진짜 거짓말 안 했고 걔한테 그걸 봤는데 일주일이 걸렸거든? 근데 걔가 바로 안 돌려준 이유가 있더라고. 왜? 일주일 딱 되던 날에 조금 짜증이 나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빌려준 지 좀 됐는데 나도 진짜 이제 그거 가져가야 돼 딱 하면서 죽는데 되게 표정이 좀 불안해. 걔 표정이 받았다? 근데 액정에 파사삭 금이 나 있는 거야. 진짜 제대로 기스 언니 수준이 아니라 보자마자 액정 빨라졌네 딱 이런 느낌이었어. 그러니까 기능은 하는데 딱 액정을 수리해야 되는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했더니 얘만 빌려서 들은 게 아니라 이게 일진들끼리 다 돌려 들은 거야. 미안해.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뭐 땡땡 오빠가 이렇게 한 것 같아. 근데 이거 수리를 알아봤는데 15만 원이 든다는 거야 수리비가. 그 다음날 걔한테 가서 언니야 이거 수리비 15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미안한 표정으로 얘기했다가 15만 원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15만 원?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거야. 그 내가 어떻게 했게? 바로 참았지. 이게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. 잘 살아라.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알아? 모르지. 그지 나도.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물건 빌리고 안 돌려주게. 특히 나 취미잖아. 완전 진짜 국룰이지.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좀 옷을 위에는 크게 입는 게 유행했어 교복을. 인정. 내가 체육복으로 어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. 그 일진이 아빠 일진이었어. 근데 진짜 학교에서 좀 유명한 애였어. 존나 빌려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 빌려줬지. 일진들은 자기가 물건을 돌려주러 오지 않아. 절대 내가 가야 돼. 그냥 그들을 잊어. 잊어버려. 그냥 먹을 거니까 어차피. 저기 내 티셔츠 어제 빌려간 거 돌려줄래? 근데 말도 안 해. 이러고 쌩을 까는 거야. 친구 아니야? 티셔츠 돌려줘 이러는데 그냥 진짜 개쌩까고 가는 거야. 그래서 안 되겠다. 걔는 내일 또 가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받으러 돌아온 다음에 갔는데 또 똑같이 계속 씹는 거야. 그렇게 못 들은 척하고. 근데 나도 며칠을 갔어 그렇게. 너무 존나 막 일진으로 소문도 내가지고 나도 무서운 거야 더 이상 건드기가.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에이 거짓 작성이다 하고 그냥 그대로 먹혔어. 야 그 티 갖고 있으면 내놔. 야 참아. 아 지금 사이즈도 안 맞을 거야 어차피. 근데 제가 한번 일진한테 급발진한 적이 있어. 재밌다. 내가 어떤 한 일진의 심기를 거슬렀던 거야. 수업시간에 쪽지 막 주는 거 있지. 그래서 쪽지를 주대? 그래서 내가 뭐해? 봤더니 야 너 끝나고 땡땡 공터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쓰여있는 거야. 근데 그때가 약간 자습 시간 같은 거였거든? 그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바로 딱 닫고 그 자리에서 걔한테 가서 야 지금 얘기해. 할 말 있으면 지금 해. 얘도 그니까 애기야. 그니까 세게 나오니까 뭐가 걔도 약간 됐다고 이제 할 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또 소리도 있었어. 이제 1학년이 지나서 한 2, 3학년쯤 됐을 때였어. 공공이 하나 알고 있는 도둑 있잖아. 맞아. 젠지 아니 젠 거 같은데 쟤하고는 말 못해.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지. 맞아. 근데 그런 애가 있었어. 근데 그런 애가 나를 좀 봉으로 봤나 봐. 내가 이렇게 마이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마이 교복 안에 안주머니 있잖아. 그치. 거기 분명히 2,000원이 있었어. 그러니까 걔가 막 나를 적대시하는 게라 더 친하게 다가와. 춥다 막 이러면서 마이 같은 거 덮고 있어. 그러면서 애들 주머니 손가락 다 이렇게 넣는 것 같아. 그렇게 가져간 것 같아 아마. 그날 2,000원이 없어지고 발견한 거야.
아 이거 분명 개 같다. 맞춰보니까 그래 체육 시간 때 뜨뜨뜨뜨뜨 개가 뜨뜨뜨뜨 내 마이를 덮고 있었지 뜨뜨뜨뜨 그때 멈춰갔구나 뜨뜨뜨뜨 개 자리 가는데 걔가 슬리퍼를 안 갖고 다니는 애였어. 그거 집어가지고 온풍기 뒤로 젖는 건가? 어쩔 수 없어 당해야지 걔도. 아, 내 분풀이는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그 2천 원 갖다 슬리퍼 사시 너? 얘가 나의 봉으로 봤다 했잖아. 진짜 안 되겠다. 내 핸드폰에 그때 붕어빵 타이쿤이 있었어. 그 핸드폰은 진짜 만인의 무기가 된다는 뜻이지. 그래서 자기 붕어빵 타이쿤 한 번만 하겠대. 그래서 붕어빵 타이쿤 한 거야. 저렇게 오래 붕어빵 타이쿤 할 게 아닌데? 하고 가서 너 뭐해? 하고 문자 엄청 있구나. 오. 그래 그때는 막 그래. 문제는 이런 게 없이 막 핑, 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소중했다고 문자. 그래 그니까. 근데 그걸 나 몰래 존나 몰래 보내고 있었던 거야. 열이 뻗쳤었지. 그쵸? 오빠도 못했어 걔한테? 못했지. 내가 네 슬리퍼 던졌다 안 하더라. 네 슬리퍼 어디 갔는지 몰랐지? 나야!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 되게 짧은 얘기인데 나는 이게 너무 충격이라서 그 장면이 아직도 그 동영상처럼 남아있거든. 기억에? 뒤에서 누가 진짜 쌍스럽게 욕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 바로 뒷라인에서 그 욕하는 사람 옆에는 그 학교 나랑 친하진 않은 그냥 반 친구인데 딱 그런 애 있지. 일진이 아니라 딱 일진 되고 싶어하는 딱 그런 애였어. 이진? 이진이랑 그리고 완전 까진 뭐 언니였겠지? 그 사람은? 옆에 있는 사람은? 그 나이 때 애들 뭐 욕 막 입에 붙여서 할 때 진짜 듣기 싫게 막 쌍욕을 막 쌍욕이 없으면 욕 말을 못하는 식으로 막 너무 그 욕을 막 이렇게 쌍스럽게 뒤에서 하니까 궁금해서 그냥 뭐야 하고 이렇게 했다? 근데 내가 이렇게 하자마자 월바 씨 미친 찾아보자 이러면서 나를 욕을 막 퍼붓는 거야 진짜로.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충격이라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. 지금 일진인 친구들은 그게 뭐 뿌듯할 수 있고 뭔가 그냥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대장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참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. 야 일진 짓하면 나중에 유튜버 못해. 아이돌 못해. 삥뜯기니까 생각나는데 이건 예전에도 막 미묘고 라이브에서도 푼 적이 있긴 한데 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친구랑 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언니 무리가 있었어. 아 무서워. 겁나 친한 척하면서 아 은희야 이러는 거야. 여기 이름표에 조은이가 적고 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하 삥 뜯으려나 보다. 무리에서 삥 뜯는 언니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혹시 돈 있어? 이러는 거야. 근데 내가 체육복 주머니 들고 있었는데 체육복 주머니 밑에 천 원이 있었거든. 절대 주기 싫은 거야. 안 되지. 포켓몬빵 사먹어야 된다고. 언니 지금 삥 뜯으려고 하시는 거야? 세게 나가면 말을 못해. 맞아 맞아. 근데 딱 마침 그때 언니한테 전화 온 거야. 언니가 어디니? 아 몰라. 뭐야 무슨 일 있어? 아 몰라 어떤 언니들이 삥 뜯으려고 하는데. 이러니까 언니가 바꿔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다 해결됐는데 주변에 지나가는 어른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? 진짜 앞에 가게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?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슬퍼. 그래서 아직도 나는 그 골목이 지나갈 때면 주먹에 손을 넣고 이렇게 주먹 쥐고 다녀. 누가 건드리면 싸우려고. 근데 저기 하면서 바로 끊어가고 그리고 현금을 안 대고 다녀. 아 노캐시. 그렇지. 좋은 방법. 근데 요즘은 그냥 그잖아. ATM? 그렇게 하면 야 계좌이체 씨 계좌이체 하라고. 우리 집에서 역까지 갈 수 있는 되게 지름길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가 되게 무서워. 지름길인데 그냥 좀 더 일찍 나와서 큰 길로 돌아가.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직접 느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착하게 잘 살고 있는 학생들은 잘하고 있는 거고 일진 학생들은 뭐 알아서 사세요. 착하게 살자.